This is the Alamo. The battle of the Alamo was fought here a few hundred years ago. This site is well respected by many Texans. 자, 설명 잘 들었죠? 이곳은 알라모 요새란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알라모 전투가 벌어졌죠. 자, 엔 선생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자, 멕시코군에 맞서서 약 180여 명의 미군들이 여기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이곳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곳에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A. o n years pass since they marry. 자, 오늘은 63쪽 문법 연습할 차례죠. 먼저 A번을 보면 과라한의 동사를 적당한 걸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f years pass. 5년이 지났다. Since they marry. 그들이 결혼한 이래로 정리해 를 보면 그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이 문제 의 핵심은 바로 since가 가지고 있습니다.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런 의미일 때는 since 절에는 과거 주절에는 현재완료가 쓰입니다. 그래서 기간 plus h a e past plus since 과거 이런 식으로 쓰는데 기간을 a라고 하고 since 뒤의 과거를 b라고 한다면 b한지 a가 지났다. 혹은 비한 i r 로 a 가 지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사 pass는 현재 완료인 have passed. 이렇게 바꾸고, marry는 과거 시제인 married.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five years를 단일 개념으로 취급해서 has passed.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five years는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흐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five years have passed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2번으로 가죠.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y married. 2. The boy be sick for the past ten days. The boy be sick. 그 소년은 아프다. For the past ten days. 지난 10일 동안. 정리하면 그 소년은 지난 10일 동안 계속 아프다. 이런 의미죠. 과거인 10일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앓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완료를 써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비가 현재완료가 되는데 조어가 삼치 단수니까 has been을 쓰면 되겠죠. 정답을 듣고 3번으로 갑니다. The boy has been sick for the past ten days. 3. The earthquake occur at half past seven when we study English. 자, 3번은 문맥을 따져보고 동사 시제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The earthquake occurred. 지진이 발생했다. At half past 7. 반이 지난 7시. 즉, 7시 반에 이런 얘기죠. When i o study English.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7시 반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occur의 적당한 형태는 여기에 At half past seven, 자, 문맥상 과거의 특정한 시점, 즉 과거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과거 시점을 쓰면 되겠죠. Occur의 과거형, Occurred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답을 쓸 때는 스펠링에 특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Occur는 뒤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R이 하나 더 들어가서 O-C-C-U-R-R-E-D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부사 when 이하는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공부하고 있던 이런 의미가 되므로 과거 진행형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studying은 주어 위에 맞춰서 was studying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earthquake occurred at half past 7 when we were studying English. 4. When he awoke, the sun shine in the sky. awoke는 awake의 과거형이죠? awake, awoke, awoken. 이렇게 변합니다. 뜻은 자동사로 깨다, 타동사로는 깨우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shine하면 빛나다 이런 의미로 과거 과거 분사형이 모두 shown으로 똑같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When he awoke, 그가 깨어났을 때 The sun shined in the sky. 하늘에선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문맥상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은 shine을 과거 진행형인 was shining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5번으로 가죠. When he awoke the sun was shining in the sky. 5. I be to the station to see him off. see off가 무슨 뜻입니까? 배웅하다, 전송하다 이런 뜻이니까 I be to the station to see him off. 나는 그를 배웅하러 정거장에 갔다 왔다. 혹은 갔다 오는 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디어디에 갔다 왔다. 어디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렇게할때 쓰는 표현이 have been to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비동사를 have been으로 고쳐서 have been to를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처럼 have been to가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어디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완료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때는 경험의 의미가 되겠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have been to the station to see him off. When I entered the shop, I found that I lose my purse. 자, 같이 해석해 보죠. When I entered the shop. 내가 그 상점에 들어갔을 때 I found that I lose my purse.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시점보다 앞선 과거죠? lose는 되가거 즉,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d lost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en I entered the shop, I found that I had lost my purse. 7 By the time you get back, I do all my work. 자, by the time 하면 뭐뭐할 때까지는 이런 의미로 뒤에 주어 동사, 즉, 절이 나옵니다. get back 하면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 이런 의미니까 by the time you get back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i do all my work 내가 내 일을 다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by the time you get back이 지고 있습니다. by the time you get back 즉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의미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일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미래 완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둘을 미래 완료인 will have done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By the time you get back, I will have done all my work. 8. They be married these five years. So far they have no trouble. 자, 8번이죠. They be married these five years. 그들은 최근 5년 동안 결혼해 있었다. 다시 말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so far가 나옵니다. so far. 그렇게 멀리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far they have no trouble.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첫 문장은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태, 즉 현재 완료를 써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미동사를 현재 완료인 have been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so far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의미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것이니까 따라서 have 역시 현재 완료인 have had로 쓰면 되겠죠. 자,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been은 have been, 그리고 have는 have had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y have been married these five years. So far, they have had no trouble. Nine, he rarely wear a tie, but he wear one this evening. Rarely는 좀처럼 뭐 맞는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갖는 말이죠. 그래서 rarely wear a tie. 그는 좀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But he wear one this evening. 여기 one은 앞에 나온 a tie를 받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넥타이를 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그는 좀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지만 오늘 저녁에는 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좀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wear를 현재형으로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층 단수니까 wea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넥타이를 멜 것이다. 이 말은 this evening, 즉 미래의 부사구와 함께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내니까 현재 진행형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but 다음에 나오는 w e r e 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is wear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냥 미래형인 will wear 혹은 is going to wear를 써도 틀린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죠. He rarely wears a tie, but he is wearing one this evening. 10. I am tired of rain. It rains since last Sunday. 비 tired of 뭐뭐 mama 하면 뭐뭐에 실증나다 뭐뭐가 지겹다. 이런 의미니까 I am tired of rain. 나는 비가 지겹다. It rains since last Sunday. 지난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앞 문장의 rain은 비라는 명사고 뒷 문장의 rain은 비가 오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나타낸 동사입니다. 구분하세요. 자, 비가 지난 일요일부터 내려서 계속의 의미에 현재 완료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rain은 동작을 나타낸 동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사 rain은 has been raining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I am tired of rain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Sunday. 자, 이제 A번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죠. 자, 틀린 문제는 꼭 체크를 해두었다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번.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B. 1. He has begun the work some time ago. 자, 일단 해석해보면, Some time ago는 조금 전에 이런 말이니까, He has begun the work. 그는 그 일을 시작했다. some time ago, 조금 전에. 그래서 그는 조금 전에 그 일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제 척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여기 ago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러니까 has begun처럼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죠. 자, 정답은 과거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s begun을 과거형인 began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He began the work some time ago. 2. I have done the work before you came in. I have done the work. 나는 그 일을 했다. Before you came in. 즉, 네가 들어오기 전에 나는 그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을 한 것이 you 즉 네가 들어온 시점보다 시간상 앞서죠. 그러니까 대각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에는 have done으로 현재완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have done을 과거완료인 had done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I had done the work before you came in. 3. When have you seen him last? 해석은 간단하죠? 당신은 그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습니까? 자,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언제란 뜻의 의문사 when과 현재 완료 have seen이 함께 쓰였습니다. 절대 안 되죠? 의문사 when은 현재 완료와 쓸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have you seen을 과거로 써서 did you see?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hen did you see him last? 4. I will lend you the book when I will have done with it. lend는 빌려주다 이럴 뜻이니까 I will lend you the book. 나는 너에게 그 책을 빌려주겠다. when I will have done with it. have done with 하면 무엇을 끝내다 이런 관용 표현이죠. 이때 is는 앞에 the book을 말하니까 내가 그 책을 끝냈을 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 보면 내가 그 책을 다 읽으면 너에게 그 책을 빌려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when이지고 있습니다. 여기 when이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미래의 의미라도 미래완료를 쓰면 안 되겠죠. 현재완료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ill have done이 아니라 현재완료를 써서 will를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ave d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 will lend you the book when I have done with it. 5. Are you hearing that he will go abroad? h e r 는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고 abroad는 부사로 외국에, 해외에 이런 얘기니까 go abroad 하면 외국에 가다, 해외로 가다 이런 말이 되겠죠. Are you hearing 당신은 뭐뭐를 들어서 아십니까? That he will go abroad. 그가 해외로 갈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해 그가 해외로 갈 것이라는 소문을 아시나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here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각, 인식, 상태,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h e r 는 지각을 나타낸 동사니까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are you hearing을 do you hear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Do you hear that he will go abroad? 자, B번도 다 풀어보았죠. 우리가 62쪽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틀린 부분은 62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C번으로 갑니다. C번은 주어진 부분으로 시작해서 문장을 다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풀어보죠. C. 1. I have not seen you for two years. 자, 1번. I have not seen you.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다. For two years. 2년 동안 이런 얘기니까. 나는 당신을 2년 동안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1위지로 시작해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음 같이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립니다. 나는 2년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지 2년이 되었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한지 얼마 얼마 대다를 1위지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쓸 때는 it is 혹은 it has been을 쓰고 기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ince 주어 동사를 쓰는데 이때 since 뒤에 동사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한지 얼마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형식에 따라 문장을 바꿔보면 it is 혹은 it has been을 쓰고 그 다음에 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two years. 그 다음에 since를 쓰고 너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래서 I saw you last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t is two years since I saw you la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이지 대신에 has been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지 2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It is two years since I saw you last. t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As soon as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as soon as he saw me. 그는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도망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s soon as 과거, 과거를, no sooner 과거 완료, then 과거로 바꿔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no sooner 다음에, had, plus, 주어, plus, 과거 분사의 어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어구 no sooner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갔으니까, 도치가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no sooner. 일단 여기까지 쓰고 그다음에 조동사 had 주어는 he죠. 그리고 과거분사 seen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 me를 쓰고 이어서 then he ran away.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no sooner had he seen me then he ran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 볼까요?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3. I went to see him He was ill in bed before that. 자, 3번입니다. I went to see him. 나는 그를 보러 갔다. He was ill in bed before that. 그는 그 전부터 알아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이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그를 보러 갔을 때 그는 그 전부터 알아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을 when I로 시작해서 쓰면 되니까 내가 그를 보러 갔을 때 이것을 먼저 만들어 보면 When I went to see h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가 아파 누운 것은 그를 보러 갔을 때보다 먼저 일어나서 계속된 대각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 누워 있었다. 이 말은 He had been ill in bed.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정리해 보죠. When I went to see him. 내가 그를 보러 갔을 때 He had been ill in bed. 그는 아파 누워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When I went to see him, he had been ill in bed. 4.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she died. 자, 4번입니다. It has been three years. 3년이 되었다. Since she died. 그녀가 죽은 이래로.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그녀가 죽은 지 3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배운 표현 기억나시죠? It is 기간 since 주어 동사. 혹은, it has been, 기간, since, 주어 동사. 이런 구문이 있었는데, 이때, since, 뒤에 동사는 과거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은, 주어가 뭐뭐한지 얼마 얼마 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이 말을, 먼저, three years를 주어로 해서 써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녀가 죽은 이래로 흘렀다. 다시 말해, 그녀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경과하다 할때 쓰는 동사, pass를 써서, three years have passed. 3년이 흘렀다. since she died. 그녀가 죽은 이래로. 정리하면,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she died.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완료 have passed 가 쓰인 것은, 그녀가 죽은 후, 현재까지 3년이 흘렀다는 의미로 현재 완료를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e has로 시작해서 바꿔보면, 형용사 dead 를 써서, she has been dead three year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직역해보면 그녀는 3년 동안 죽어있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니까, 그녀가 죽은 지 3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를 주어로 해서 쓰는 것인데, 그 여자는 3년 전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she died 3 years ago.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살펴보았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she died. She has been dead for three years. She died three years ago. Five. She didn't come in till the officers were seated. 자, C번의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She didn't come in.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다. Till the officers were seated. Officer는 장교란 뜻이고, sit는 원래 착석시키다. 그런 의미의 타동사인데, 여기처럼 수동형으로 be seated가 되면 착석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till the officers were seated. 장교들이 착석할 때까지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다. 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교들이 착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가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not a until be 또는 not a t i l be 하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자주 나오는 구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When she 이하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그녀가 들어왔을 때 장교들은 착석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녀가 들어왔던 시점은 과거인데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이기 때문에 대과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완료를 써서 나타내야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면 When she came in 그녀가 들어왔을 때 the officers had been seated 장교들은 착석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When she came in the officers had been seated. 자, 이제 c 번도다 풀었죠? 특히 1번과 4번 문제는 같은 형식이니까 함께 묶어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문 연습으로 가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뉴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두번 가보았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것을 have been to 장소를 써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의무문을 해서 뭐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현재까지의 경험을 묻는 거니까 보통 부사 ever를 써서 현재 완료를 쓰면 되니까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뉴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뒤에 뉴욕을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n 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 두번 가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해보면, 두 번은 twice를 쓰면 되죠? 두번 가보았습니다. 어디에 가봤다는 얘기예요? 뉴욕에 가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 have been to New York twic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에, 춘 뉴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해서 장소의 부사 ther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been there twic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죠. 뉴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예, yeah, 두번 가보았습니다. Yes, I have been there twic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Yes, I have been there twice. 자이 번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다음 달에 귀국하신다고 편지하셨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아버님이 다음 달에 귀국하신다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 예정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보통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죠. 여기서도 다음 달에, 즉, next month라는 부사구가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머머에 계시다, 머무르다는 stay in인데, 미국에 계시는 아버님 하면, 머뭇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의미로 현재 분사를 써서, My father staying in Americ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귀국하다는 return home을 쓰면 되는데, 아버님이 다음 달에 귀국하신다 면 가까운 미래 예정을 나타내니까, 현재 진행형, 즉, is returning을 써서, My father is returning home next month.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이 머뭐라고 편지하셨다 해서, 머뭐라고 편지하다 하면, write that 주어 동사 형태를 쓰면 되니까 my father write 혹은 현재 완료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my father has written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편지하셨다라고 해서 과거의 형태지만 w r i t e 나 say 같은 동사는 인용하는 내용을 이끌 때는 현재나 현재 완료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미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my father staying in America 뭐뭐라고 편지하셨다 writes that 혹은 has written that 다음 달에 귀국하신다고 he is returning home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는 버스를 타자마자 졸기 시작했다. 자, 핵심이 보이시죠? 이 영작의 핵심은, 뭐, 뭐, 하자마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as soon as, hardly, scarcely 쓰고, when, before 쓰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no sooner를 써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no sooner, then을 쓸 때, 역시 no sooner가 제일 앞에 간 구문을 한번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no sooner, 과거 완료, then, 과거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를 타다 하면, get on the bu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그는 버스를 타자마자 이렇게 하면 no sooner 다음에는 과거완료가 나와야 하니까 no sooner had he got on the bus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부정어 no sooner 다음에 나오는 과거완료는 조동사 had와 주어가 도치되는 거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had he go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졸다는 드라우즈를 쓰면 되고 머무하기 시작하다는 begin to 부정사를 쓰면 되니까 그는 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he began to drows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는 버스를 타자마자 no sooner had he got on the bus. 그 다음에 then을 써줘야겠죠. 그는 졸기 시작했다. He began to drows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한 죠 No sooner had he got on the bus than he began to drowse. 자, 4번이죠. 그를 전에 한두 번 만난 생각이 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전에 뭐뭐 했다, 혹은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험을 나타내니까 이를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뒤에 before를 써서 한번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두 번은 once or twi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에 한두 번 하면 뒤에 before를 붙여서 once or twice befor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전에 한두 번 만났다. 즉, 만난 적이 있다니까, 저 현재 완료를 써서 I have seen him once or twice bef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나는 뭐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I think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는 뭐한 생각이 난다. I think. 그를 전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I have seen him once or twice befor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 think I have seen him once or twice before. 자, 5번입니다. 그가 한번더 시험에 실패하면 세번 실패한 셈이 된다. 자, 여기서 뭐뭐 하면 뭐뭐 하는 셈이 된다. 이런 말을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if절은 현재, 주절은 미래 완료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 이 영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if절의 의미는 미래지만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가 오고, 주절에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미래 완료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뭐뭐에 실패하다 하면, fail in을 쓰면 되니까, 시험에 실패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fail in the examin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fail을 타동사로 해서, fail the examination.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한번 더는 once m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 번은 three times.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한번더 시험에 실패하면, 이 부정어에 현재 시제가 온다 그랬으니까 if he fails in the examination once more. 자, 그다음에 세번 실패한 셈이 된다. 즉 미래 완료를 써서 he will have failed three time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완성인 거죠. If he fails in the examination once more, he will have failed three times. 자, 마지막 6번입니다. 그 여자가 그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이 영작의 핵심은 이 문장이 쓰인 두 개의 동사, 즉 들었다와 결혼한다 이 시제를 영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문을 들었다라고 할때 동사 hear를 쓰면 되는데 그런데 hear는 소문을 들어서 알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알고 있다는 상태를 강조해서 현재형 hea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로 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가 그와 결혼한다. 이것은 현재 의미가 아니라, 결혼할 것이다. 이런 미래 의미를 의 나타내니까, 미래 시제를 써줘야겠죠. 자, 따라서, 나는, 뭐, 뭐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것은, I hear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는, Mary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m a r 가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이, 그냥 m a r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와 결혼한다는 미래 의 일이니까 조동사 will을 써서 혹은 뭐 be going to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she will marry him 혹은 she is going to marry him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나는 소문을 들었다. I hear that. 그 여자가 그와 결혼한다는 소문을 she will 혹은 is going to marry him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했죠. I hear that she will marry him. I hear that she is going to marry him. 자 이것으로 63페이지의 문법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정문 연습도 다 했죠. 자 항상 강조합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습보다 복습이 가장 중요. 그래서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열심히 해와야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